할렐루야. 5월 18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찬송과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으며 또 힘을 얻어서 새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에게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괴로웠고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웠고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일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면서 규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또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이제 하나씩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단계 전진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전에는 먹을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규율에 따라서 지켜나가는 다스려나가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삶을 어떻게 하면 규모 있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다 판단해 주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열두 지파의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판단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장인 이드로가 그래도 한 무리를 이끌던 그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인의 지혜가 이제 모세에게 이제 조언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규율을 모든 백성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이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본을 보이는 것을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뜻이다.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세우고 그들로 백성들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삼아 대신 판단케 하고 모세는 큰일만 재판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들은 재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규모 있게 갖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그룹을 맡는 50부장, 100부장, 그렇죠? 천부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큰 단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모든 사람을 다 이제 대하다 보면 기력이 쇠할까 우려가 되어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근데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규모 있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지도자가 있어야 무슨 일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게 성장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겪은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때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양육이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먹이고 마시우고 그래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영적인 삶을,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절제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계입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한 단계 나아간 삶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죠.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 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삶은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거죠.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규모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도 만들어주고 하나님 백성이 서로 도우면서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광야를 건너가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삶의 측면에서 먹여주고 입혀줘야 되는 그러한 자의 삶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모 있게 다스릴 줄 아는 삶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든 그 단계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구할지언정 다시 한번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면서 내 삶을 다스리면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삶이 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다스릴 때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또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삶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서기를 소원할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견고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